야 딘딘 너 이렇게 프로필 봤다? 우리 잘생겨졌던데 피어싱 언제 했어? 죄송한데 저 딘딘 아니고 금인인데. 어? 정말요? 야 한 명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미러전 하러 왔습니다. 어, 오케이.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평균은 있지만 강요 없이 들어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치.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시작했고요. 딘미와 공식 남사친 래퍼 빅원씨 그리고 지난 7월이죠 한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연애 도파민 과다 분비를 일으킨 출연자 중에 한 분입니다. 영상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정규민씨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카메라 있거든요. 네. 우리가 계속 보던 거 거기 보고 한 번씩 본인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원씨도 하세요. 빅원씨가 먼저 예시를 보여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규민입니다. 네. 아 진짜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저 아까 화장실에서 마주쳤어요. 저 살짝 진짜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 진짜? 진짜 에이, 거짓말 하지마. 진짜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내가 말을 좀 처음에 버벅거렸다니까. 뭐야? 진짜? 규민씨구나.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사실. 아 저 카메라 한번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사람들한테 똑같습니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황지숙씨가 도플갱어네요. 장지민씨가 똑같다. 캐시님이 쌍둥이인 줄. 0319님이 정규민 보려고 SBS 고릴라인지 킹콩인지 깔았습니다. 아이고. 임지연씨가 뿔테까지 끼고 오셨으면 진짜 도플갱어. 이정우님이 규민님 보려고 내일 출근 포기했어요 해주셨는데 뿔테는 또 가져오셨잖아요. 네, 언제 가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타이밍 조금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빅원씨가 지금 제일 사실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네. 사실 규민 씨를 이야기만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네. 안 닮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들어올 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 근데 이게 닮은 느낌보다도 같은 종족이란 느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별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그림체가 좀 비슷한 느낌인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규민 씨. 맞아요. 감사합니다. 규민 씨 인상 너무 좋네. 전 진짜. 처음 들어왔을 때 네. 후광이 아 규민 씨 들어오는데 뭐야 여기 영화 촬영장이 아닌데 누가 들어오는 거지 약간 이런 아이고 아이고 아, 뭐 좋긴 한데 짜증나기도 하네요. 그래서 박성은님이 저는 네. 규민님이 SNS 스토리에 오지 말래서 왔어요 해주셨는데 오늘 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 너무 많이 혹시 들으시면 너무 민망하니까. 아이 네. 아니 그러면 나오질 말았어요. 아니 한번 뵙고 싶어서 가지고. 아 진짜. 네, 아 사실 저도 너무 좀 뵙고 싶었고 저도 규민 씨를 라디오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안 할 수가 없었고 사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환승연애 진짜 좀 재밌게 봤었던 사람이었고 어때요 뮤직하이가 이렇게 좀 오피셜한 공식 활동은 처음인가요? 뭐 공식 활동이라고 하면 처음인 네.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사실 라디오가 제가 기억했을 때 저 처음 데뷔하고 첫 라디오 할 때 정말 많이 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이렇게 원고 읽는 거 보고 김민 씨 떨면 어떡하지라고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요. 뭐 이쪽 길을 갈 생각이 좀 있으신 분인가? 아 지금 매우 떨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 아 그래요? 네. 지금 얼굴 근육이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프로그램 출연제의가 왔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전 몰랐거든요 규민 씨를 섭외했다는 걸. 아 지금 저는 사실 뭐 연락 막 몇 개 받긴 했었는데 네네네네. 근데 사실 그 이거는 제가 나오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치 여그림 흔치 않지. 네. 왜냐면은 규민 씨도 그럴 거고 아,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규민 씨. 네네네. 규민 씨가 지금 이제 올해 서른 맞습니다. 제가 저도 환승연애가 너무 재밌다 주변에서 이래서 봤는데 초반부터 봤는데 나는 규민 씨가 이상하게 응원했어 나는 계속 그냥 우리 규민이는 착한 애야 우리 규민이 후반부 가봐라 나 계속 이 생각을 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네. 빅원 씨랑도 라디오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환승연애 끝나지 않았을 때 100% 이건 다 이미 찍어놓은 촬영이고 초반에는 이렇게 나와도 후반에는 분명히 바뀐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나중에는 규민이 치고 올라간다. 어. 이런 얘기를 딘딘이 규민이 1등이다. 규민이 올라간다. 관상이 1등이다. 그랬는데 네. 사실 그게 무슨 요일날 방송이었죠? 금요일이었던 걸 기억해요. 네. 근데 제가 금요일날은 방송을 안 해요. 근데 가끔 저도 제 이름을 검색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아, 짜증나 딘딘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너 뭐 했지? 아 규민 씨구나. 규민아 힘내라 막 제가 속으로 이랬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고 저 진짜 난 너무 응원했어. 아 진짜요? 나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왜냐면 내가 그러면 내가 막 괜히 규민 씨 닮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같으니까 제발 규민아 오히려 더 얘기 못하셨구나. 규민아 잘해라 막 하면서 어때요? 평소에 좀 아무래도 규민 씨도 좀 들으셨을 것 같고 저도 진짜 딘딘님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썩 좋진 않았죠 사실? 아니요 이거 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면 아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딘딘님이 저보다 진짜 훨씬 더 잘생기셨고 아니야 진짜로 규민 씨 몸 막 보니까 이 빨는 소리 하는 것도 똑같아. 아니야 딘딘이랑 똑같아. 아 내가 규민 씨 몸 봤는데 규민 씨 몸 거의 뭐 난리 나던데. 아, 감사합니다. 난 규민 씨 몸 갖고 싶더라고. 아닙니다. 저 진짜 너무 항상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진짜요? 근데 그 되게 장난기 있는 모습인데 방송에서는 근데 실제로 되게 똑똑하시고 되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짜증나기 시작하네요. 미안한데 거기 사투리 쓰시는 분 집에 좀 가주시면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사실 규민씨 환승연애를 안 본 사람이에요. 진짜 대한민국 1%도 안 되는 환승연애 안 본 사람인데 내가 바라봐라 계속했는데도 자기 이제 연애세포가 없어서 그걸 보면 자기가 올라올 것 같아서 싫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규민씨 처음 보고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떤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책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을지 없었어? 없었어. 단 하나도 없었어. 나는. 정말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 0516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규민씨는 그냥 말투에서 선함이 느껴져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냥 행동들을 이렇게 아니야 진짜 이거는 네, 계속 해보세요. 네. 이거는 네. 딱 내가 응원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만 좀 보게 되잖아요. 그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있어요. 이제 네. 뒤에서 내가 우리 규민이를 많이 봤어. 네. 그러면은 카메라 앵글에서 뭐 다른 커플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네. 규민 씨가 이렇게 주방 들어가는 모습이나 뭐 네. 걸어다니는 영상들을 보면은 배려심이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야. 얘가 계속 뭘 하고 있는 게 내가 내 눈엔 보이는 거야. 우리 규민이가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도 사실 딘딘이 방송하실 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정말... 노래할 때 갈게요. 이번에 노래 나오면은 네, 이번에 내가 볼 때 가정 교육도 잘 받은 친구고 정규민 씨가 간다고? 정규민 씨가 아주 야 가정을 간다. 배운 집 자제야. 제가 볼 땐 피차 일반입니다. 2398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규민씨 앞에 모니터에 써있거든요. 2398님 누워서 칭찬 뱉기 중. 딱 요 말이 맞네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 그러게요. 2902님이 이렇게 서로가 칭찬하는 게 둘이 닮아서 결국 자기 칭찬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둘이 만나면 죽는 거 아니냐 한 명. 그러니까 맞아요. 죽어야 될 것 같아. 멸망전이다. 근데 사실 뭔 말인지 알겠어. 웃을 때 눈매랑 이런 데가 닮기는 했는데 확실히 굉장히 잘생겼다. 미안해요. 지금 제작진이 제발 진행해 줄래? 라고. 독감 나은 것 같아. 아까 그 되게 컨디션 안 좋아 보이셨는데. 네, 제가 사실 어제가 너무 안 좋아서 어제는 라디오를 이제 하영 씨, 오하영 씨가 대신 해주고 맞아요. 오늘도 사실 제가 안 된다. 나 규민이 봐야 된다 해서 어제 수액 맞고 주사 맞고 뭐 스테로이드 때리고 막 얼굴이 좋아요 지금. 아침에 촬영할 때 힘 다 빼고 촬영했어. 여기에서 힘 쓰려고. 그럴만해. 자 뮤지카의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 이 프로를 안 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너 시작에 앞서서 오늘 모신 게스트 규민 씨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규민 소개서인데 우리 비권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사람 우리 정규민 씨는요, 이별한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연애 리얼리티에 나온 출연자인데요. 딘딘과 그레이. 아, 딘딘이 넉살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넉살을 섞은 듯한 외모로 화제였죠. 뮤직비디오, 광고 등 영상을 기획하고 직접 연출하는 영상 디자이너인데 태양의 후예에서 단역으로도 나오고 직접 부른 노래 영상도 올리고 이런 거 보면 방송 출연 욕심도 있나 봐요. 인별그램에 성난 근육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 걸 보면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는 성실한 남자입니다. 자, 규민 소개서 소개해드렸고요. 넉살을 빼달라 그런 이유는 넉살형은 송지효 누나가 너무 세. 아, 근데 아. 있어. 근데 있어. 그런가? 있어.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에도 어쨌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우리가 너 누구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그러게요. 듣잖아요. 아, 맞아요. 이 전에는 누구 닮았다고 들었어요? 그 머리 길렀을 때는 넉살 어디 갈 때마다 넉살님 닮았다는 얘기 진짜? 엄청 많이 들었었고 사실 이거는 그 말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대학생 때 그 지코님 닮았다고 이제 뭔 말인지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이제 난 잘 모르겠는데 뭔 말인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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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엔 보이는데. 오케이. 우리 규민이 지코 닮았는데. 내 눈엔 보여. 오히려 그레이 형이 약간 있어요. 맞아. 그레이 형도 있어. 그레이 형이 좀 있고. 그레이 형 행동이 약간 절제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도 좀 있고. 나 게스트 포장을 이렇게 하는 거를 진짜 처음 보네요. 2년 동안 처음 봅니다. 그 규민 씨 모르시겠지만 2년 동안 제가 지금 라디오 한 지 2년 좀 넘었거든요. 모든 게스트를 홀대했어요. 정말. 아 이럴 거면 가세요. 내가 막 이랬는데. 네, 규민 이렇게. 씨에 비하면 야. 와. 김민준님이 태양의 후예 규민님 맞나요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도 올라온 짤을 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맞아요.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 아, 이게 태양의 후예가 사실 이제 이게 알려지고 나서 뭐 아 제 방송 욕심 있네 뭐 배우 준비했나 보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때 군 생활 중이셨다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특전사에서 이제 병사로 이제 군대를 나왔었는데. 된 사람이잖아. 그래서요? 예, 들어볼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부대 생활할 때 당시에 그 촬영을 한창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대에서 마침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너네 투입해 이렇게 된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뒤에 보면은 다 그냥 후임 선임 이렇게 다 있고. 와 근데 진짜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과몰입하신 분들이 많으면 그걸 찾아냈지. 그러니까.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인 중에 아, 누가 흘렸구나. 이게 약간 슬슬 이제 그랬겠다. 네, 하신 것 같습니다. 7797님이 저는 규민 씨 군 후임이었는데요. 진짜 인성부터 외모까지 완벽합니다. 천사 선임입니다. 그냥 선함이 묻어 나와요.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딱 선한 기운이 엄청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뭐 키가 커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저도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이야기만. 맞습니다. 오케이. 임지현님이 규민님 노래 진짜 잘하시던데 장발로 노래하는 영상 저도 봤어요. 저는 이것도 봤습니다. 아하. 네. 요거는 또 어떤 영상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대회 활동할 때 그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대회 활동을 했었는데. 있었구나. 네 맞아요. 그때 거의 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팀이 뮤직 팀이라서 이제 노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때는 좀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노래도 곧 잘하시더라고 그랬을 때 뭐지 했었어요. 아, 사실 이렇게 음악 잘하시는 분들 앞에 사실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뭐 노래방 가수 정도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좀 주름 잡는 정도였구나. 노래방에서 좀 울렸던 애창곡이 어떤 거예요? 애창곡이요?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좋아하는 노래 자주 부르는 노래방에서 근데 워낙 어렸을 때만 많이 가가지고 저 그 뭐 나윤건님의 나였으면 막 이런 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윤건의 기대 나였으면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왜냐면은 원곡이 너무 좋은데 맞아요. 이걸 또 나윤건 형이 너무 쉽게 불러놔서 맞아요. 이게 그냥 부르면 되게 힘들다 해주셨는데 지금 여순진님께서 어머 그럼 혹시 노래 해주시나요 해주셨는데 우리가 두 소절 정도 들어보는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리버브 있긴 딱 걸어주고 네. 딱 다 걸려요. 그러면 죄송한데 좋을 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을 텐데. 좋을 텐데. MR은 없어 무반주예요. 아 무반주예요? 무반주면 세상에. 어떤 게 그래서 템포도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요. 아, 편하게 계시네요. 편하게. 좋을 텐데. 와 이거가 어. 사실 와 얘기가 사전에 되지 않았는데. 좋을 텐데가 좋아요 아니면은 와. 좋을 텐데가 괜찮아요? 기대 아 나였으면이 괜찮아요. 둘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편한 거 오히려. 아 일단 뭐 좋을 텐데로 한번. 어 그러면은 리버브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때나 편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가사는 앞창이 띄어놨으니까. 아, 네. 아 먼저 해보셔도 돼요. 갑자기 아. 펌핑이 이게 어, 심장이 괜찮습니다. 자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편하게. 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못하겠네요. 음색이 아니다. 지금 잘한다. 굉장히 떨리는 상태인데 이 정도면 사실 여기 목이 조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노래방에서 요런 류의 노래를 많이 죽였을 것 같아. 희재 그리고 시경이 형 노래를 선택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야. 아이고. 어. 아 근데 너무 띄워주고 약간 그 둥가둥가 해주셔가지고. 진짜 미안한데 내일 라디오 한번 들어봐요. 내일 게스트 누구예요 우리? 아 내일 없어? 어. 그럼 다음 주에 비건 씨 화요일 날 나오잖아요. 네. 들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비건 자요? 어. 5732님이 내 고막 녹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아 음색이 진짜 너무 좋으시다. 아 음색이 좋아요. 서희수님이 헐 음색 좋아해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음색이 좋다 보니까 어, 그냥 리스닝하기 되게 좋은 편안한 곡을 그냥 하나 내셔도 어,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내가 써달라고? 아 그건 좀 너무한 거 약간 제프번의 스타일 있잖아. 어? 근데 네네. 그냥 노래 혹시 그냥 편하게 부를 생각 있어요? 어차피 영상을 규민 씨가 찍으시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본인 영상 본인 찍어가지고 해도 그럴까? 되게. 아 맞아요 그거 네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네. 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아니, 아유 세상에. 그걸로 가 제목도 그걸로 가버려. 뭐 프로그램 이름으로 가버려. 아 그럼 고소 들어와 고소 들어. 고소 들어온다고? 그래. 알았어. 어. 달 아니야 모르겠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키워드를 아, 아이고 닮은 사람에서 네네 너랑 닮은 사람을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아, 났어 이런 느낌으로 규민 씨가 부르는 거지. 와 근데 좋네. 곡을 내가 써준 거야 그냥 그 영상을 규민 씨가 하고 너랑 닮은 사람을 보니 너 생각이 났어 뭐 이런 어딜 가도 너랑 닮은 사람밖에 안 보여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곡을 하나 하면은 와. 재밌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아니 사실 뭐 깐 머리에 뿔테 안경을 써야 진짜 닮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저도 오늘 꼭 뿔테 안경을 끼고 와라 그리고 머리를 조금 까고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앞전 촬영하고 사실 컨셉이 다른데도 제가 이제 머리를 좀 까고 왔는데 뿔테 가져오셨는지 아 저 챙겨왔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아, 들어가지고 보나요? 한번 착용을 보나요? 아 옆에 옆에 어. 좀 와주세요. 아 그럼 비건 씨 저랑 자리 잠시 제, 바꿀래요? 바꿔요. 어. 한번 놓칠 수 없지. 한번 안경을 끼시고 이 그림 놓칠 수 없지. 너무 오늘 희한한 라디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러전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갑니다 라디오 중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갈게요. 비건 씨는 멘트를 해주셔야 돼요. 네 한번 볼게요. 와 와 진짜 여러분들 닮았나요?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진짜 닮았어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 진짜 어때요? 마주 봤을 때는 어때요? 아 진짜 아, 근데 잘생겼어요. 아 저는 저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진짜로. 아 저는 규민 씨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와. 제 얼굴을 잘 몰라요 사실. 어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들 좀 캐첩 타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 얼굴을 잘 모르니까 저는 제 얼굴을 막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규민 씨 보면은 어 진짜 잘생겼다. 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규민 씨가 어. 둘째 형 같고 딘 씨가 막내. 아 약간 그런 느낌. 아, 첫째는 아니 첫째는 아니고 아. 둘째랑 어. 막내 이런 느낌? 저 약간 어. 어,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예. 왜요? 아이고 일단 네. 아 왜냐면 규민 씨가 잘생겼는데 닮았다고 많이 해주시니까 좀 자존감이 올라왔어요. 전 제 얼굴을 잘 안 보는 타입이라 일단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캡처하고 싶으면 좀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저 듣고 왔습니다. 전소원님께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주인님이 너무 궁금해서 보라 켰는데 진짜 비슷하네요. 둘 다 너무 귀엽네요. 8234님이 얼음폰 페이스 아이디 하면 열리는 거 아니에요? 크크. 이 윤진님이 페이스 아이디 풀리면 대박. 김수영님이 와 이 정도면은 페이스 아이디 풀릴 것 같은데 해주셨는데 에이 그 정도 아니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안경 벗고. 진짜? 어, 어.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규민 씨 핸드폰을 해볼게요. 아 그럼요. 네. 규민 씨가 제 거 해보고 안 열리. 이거 열리면. 베이스, 솔직히 어? 이거 열렸어요? 거짓말. 다시 해보자. 내가 확인할게. 내가 확인할게. 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확인할게. 오 잠깐만. 자 열어봐요. 아 거짓말하지 마. 안 되지.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 평생 하던 것처럼 해봐요. 아 안 되네요. 아 난 안 돼. 웃으면서 한번 해봐. 웃으면서. 아 열고 싶다. 아 정말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나 이거 되면은. 나 규민 씨한테 돈 주려고 그랬어. 내 유산을 상속하려고 그랬어. 어. 내 자식보다 나을 것 같아. 아, 형님 훨씬 잘생기셔서.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뚫어져라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 얼굴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저 누구 닮았다고 그래도 사실 전 잘 몰라요 그걸. 근데 규민 씨를 이렇게 보니까 규민 씨가 되게 잘생긴 얼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닮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김주영님이 생각보다 사가 똑똑한가 봐요 해주셨는데 일단 너무 저희 이야기만 해서 규민 씨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네네.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고 최현희님이 규민님 엠믹스에 뮤비 찍은 거 맞으신가요 해주셨는데 아. 어떤 작업을 좀 하셨는지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지는 않았고요 엠믹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하인드를 찍었었고 그리고 뭐 그 제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그 동문 선배 후배님들 작업에 같이 좀 조금의 도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사실 그 뭐 촬영 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쪽 일을 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활동 계획이 좀 궁금한 게 6843님이 규민 오빠 앞으로 활동 계획 궁금해요. 이번에 프로필 찍으셨잖아요. 너무 괜찮던데 얼마 주고 찍으셨어요? 저도 찍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프로필을 찍는다는 건 무슨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도 네. 우리 라디오 나올 때 이제 규민 씨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요. 네. 프로필을 찍으셨으면 앞으로 활동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다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진 작가님께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제 하나 찍어놓자. 네네 혹시 사진 작업 같이 할래 이렇게 여쭤봐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그분도 했던 거고. 이제 동문이구나. 아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네 그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제 혹시 같이 작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찍었던 거고. 네 사실 쓸 일 많을 거예요. 네. 아, 그런가요? 당분간 그렇지 않을까요? 그치 어디 가도 쓸 거 많고 이미 썼잖아요 뮤직하이에도 쓰고 아, 제가 맞아요. 볼 때는 이제 방송 후에 그러면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출연을 하고 나면 한동안은 조금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는 활동을 좀 자제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동안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작년 7, 8월쯤에 손목을 좀 크게 다쳐가지고 그 거의 일이랑 운동을 강제로 한 반년 정도를 쉬었어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쉬면서 여행도 다녀오고 네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얼마나 좀 다녀오셨어요? 여행은 그 한 38일 이렇게 좀 네 장기로 다녀왔던 것 같아요. 어디 되게 많이 다녔는데 뭐 태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독일, 네덜란드 뭐 이렇게 다녀왔던 것 같고 사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팔찌도 그 태국의 오지에 이제 소수 부족을 이제 소수 부족도 약간 군락에 제가 잠깐 묵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할머님한테 이제 구매를 했던 팔찌거든요. 오 예쁘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좀 되게 좋으셨구나. 네,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럼 너무, 혹시 네. 그거 가면서 뭐 영상도 좀 촬영을 해오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시로? 거기서 이제 그 개인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려고 네 그때 잠깐 들리긴 했었어요. 지금 갔다 온 곳이 꽤 많은데. 제일 좀 아 여기가 제일 좋았다 한 곳이 태국 그 아 맞아요 거기가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거기 아이들이랑도 같이 지냈었는데 너무 약간 순수하고 그 정말 때묻지 않은 곳이라서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1,000원, 2,000원 하는 어. 되게 싸구려 팔찌고 막 지금도 다 깨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래도 너무 되게 소중하게 다루게 되더라고요. 규민 씨가 나보다 좋은 사람이네. 선하잖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아, 것 같아요. 인정 인정. 비건 씨 오늘 고마워요. 거기 왜요, 있어줘서. 왜요? 왜요? 거기 있어줘서 고마워. 왜요? 아니 뭔가 되게 고맙다. 아니, 오늘 다음 노래 나올 때 가려고. 아니 되게 듬직하게 본인 멘트를 쳐주고 있는데 어 되게 좋네요 오늘. 좀 참으면서 하고 있어. 어. 감사합니다. 아니. 자 저희가 사실 화요일이 연애 코너인데 3부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연사치는. 아 연애 코너 맞아. 우리 연애 코너다. 연애 코너. 네네. 네. 딘딘의 뮤직하이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래퍼 비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부 오프닝 멘트를 저 대신 규민 씨가 해주셨습니다. 자, 연사친이 연애 코너예요. 그래서 코너 게스트들에게 저희가 이런 질문을 자주 했는데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비건 씨는 약간 아메리칸 마인드예요. 아하. 그래서 뭐 가능하지 뭐 그러다가 근데 좋아지면 뭐 사귈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런 마인드고 저는 야 그건 안 된다. 불가능이다 했는데 규민 씨는 좀 어떠신지? 저는 중도로 가도 괜찮을까요? 중도 괜찮은데 네네. 약간 몇 대 몇 정도요? 가능과 불가능. 가능 6 정도로 보겠습니다. 나 쪽이네. 자 그럼 네. 이제 빙원 씨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자 가능해요. 네네. 가능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단둘이 술을 먹어, 그것도 가능? 아 근데 이성 친구랑 단둘이 이제 술을 먹을 일이 사실. 근데 이제 자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그러네요. 이야기가 그게 왜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데 어떻게 친구냐? 저는 이 논리예요. 저는 연사친 아 연사친이랑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연사친이랑 단둘이 여행도 네, 단둘이 여행도 된다 파고 네네.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파. 근데 비건 씨는 네. 단둘이 여행 가도 아무 일이 안 생길 자신이 있어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여자친구 간다고 해도 다녀와라. 아 비건 씨 여자친구 없다 지금 없다고 치고 원래 없지. 근데 자 없다. 근데 여사친 여행 가죠 지금. 그래서 둘이 여행 갔어요. 네. 아무 일 안 생길 자신 있어요? 뭐 안 생길 자신을 왜 있어야 돼? 뭐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고 생기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면은 나는 안 된다. 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9대 1 정도로. 네. 그래. 이게 안 되네요. 이 여론을 즐기기로 했어. 그럼 친구로 지내다가 이성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약간 이거 사랑인가? 그러니까 시작 보자마자 이성으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성이 아닌 상태로 있다가 이제 점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아, 그 사람이 정말 그 바르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이 사람의 뭐 선함이나 네. 아니면 행동에서 아, 이 사람 진짜 댐댐이가 바르구나 이런 게 보이면 네 그래서 뭔가 정말 오래 만나도 뭐 어디 내가 진짜 뒤에서 상처 받거나 뭐 이럴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이거는 궁금한 건데 헤어지고 나서 친구로 지낼 수 있다 없다인데 저는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막 연락을 해서 보진 않지만 그냥 잘 지내 하면 잘 지내지 잘 지내 나중에 한번 보자 그냥 그래 그냥 이 정도지 막 굳이 막 연락을 해서 만나고 그러진 않고 저도 비건 씨 네? 비건 씨 저 왜요? 어떻게 저는 잘 지내요. 밥도 먹고 저는 너 안 헤어진 거지? 저 여기서 양심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잔 적도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 친구를 지낼 때 술 한 잔 먹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잖아.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야 좀 됐을 때
어 진짜 멋있다. 진짜 어. 미국이네 여기. 어. 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예 가능하다는 판에서 어때요? 아 저는 사실 이 글을 보고서는 사실 아 나는 중도지 이러고 왔는데 아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제가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드립니다. 비건 씨 오늘 그 별 그려진 티 입고 왔잖아요. 후디 입고 왔잖아요. 네. 진짜 스타다. 스타죠. 진짜 스타의 삶을 사는구나. 아니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걸 그런 걸 미리 쳐주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 헤어지면 연을 끊는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좋았던 기간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좋게 헤어졌으면 충분히 연을 끊을 수 있지만 네네네. 좋게 만났고 좋게 끝났어. 그럼 사실 연을 끊는 건 나 그때 행복했던 나의 기억들마저 끊어버리는 느낌이라 저는 그냥 뭐 연락 오면은 어 그래. 뭐 이 정도? 그리고 약간 전 연인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드물거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대신 만나질 않지. 대신 만날 일이 없지 사실. 그럼 사실 친구로 지내는 게 아니네. 그치? 그쵸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지내는 대 인간으로 어. 지내는 거죠. 그런 거죠. 어. 자 이번엔 긴 사연을 소개해볼 건데 규민 씨도 연애를 해보셨으니까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연애 조언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남성분 사연이고 차필규님이 보내주셨고요. 비건 씨가 한번 읽어주시고 규민 씨가 상대 여성분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헤어진 지 두 달 된 남자입니다. 재회를 바라고 있지만 그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쓴 라디오 사연이 당첨돼서 용기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 그게 너랑 내 추억을 라디오 사연으로 보냈는데 당첨이 됐더라고. 네 덕분이니까 당첨 선물은 너한테 보낼게. 잘 썼으면 좋겠어. 아 그때 내가 널 진짜 많이 좋아했었지 아마. 라디오 들어볼게. 고마워. 그 이후 하루에 적게는 몇 마디씩이라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규리야 시간 되면 우리 만났을 때 맛있게 먹었던 그곳에서 밥 먹을래? 미안 지금은 바빠서 시간 안 될 것 같아. 그래 밥은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바쁠 때 꼭 연락 줘. 근데 데일아 혹시 너 나한테 딴 마음 있니? 너무 급하면 그녀가 달아날까봐 어렵사리 잡은 기회마저 놓칠까봐 메시지도 적게 보내고 있지만 이미 그녀에게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르게 저 정말 규리에게 잘할 자신도 있고 그녀가 없는 제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서 재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 전 연인과 재회를 바라고 있는 차필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만났는지는 사연에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0348님이 어머 왜 이렇게 연기 잘해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몰입도가 있으시네. 네. 아니 아이고. 긴장을 안 하신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본인이 해야 될 파트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시네 규민 씨가.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 감독이어서 그런지 딱 온 오프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성경님이 규리 목소리 예쁘다. 예뻤어. 1873님이 와 이분 사연 또 당첨됐네. 또 선물 받겠네요 해주셨는데 그러네 이 여자친구 사연으로만 지금 두 번을 딴 데서도 받았으니까 예. 헤어진 지 두 달. 어때요? 거의 그 마의 그 기간 아닌가요? 딱 두 달쯤 되면은 아 이걸 견뎌내면 이겨낸다? 그러니까 잊기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아닙니다. 규민 씨는 좀 어때요? 헤어지면은 초반에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한 두 달? 아니면 좀 한 6개월? 저는 사실 헤어지면은 끝이라서 되게 그 저는 사실 헤어지면 바로 안정기입니다. 근데 약간 이건 나랑 비슷해. 왜냐면 같은 종족이에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사귀는 동안 대신 내 최선을 다해. 아 맞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으면 무조건 붙잡을 거야. 대신 내가 내 모든 걸 다 쏟아냈는데
끝났어? 그럼 저도 약간 후회 없어요. 그냥 맞아요. 어, 끝. 근데 문득 생각날 땐 있지. 뭐 맞아요, 맞아요. 같이 가던 뭐 식당을 지나가거나. 왜냐면 연애하는 동안에는 온 세상이 그렇죠. 그 연인과 함께한 곳이니까 어딜 가도 곳곳에 그 상대가 있겠죠. 그래도 그냥 보면 아 그때 여기 왔었지 정도로 남는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헤어졌을 때는 막 후배 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없어야지 좋은 것 같아. 어. 후회 없다는 거니까. 그쵸, 열심히 그쵸. 해서. 아, 다음 주에 뭐요? 연서 씨 딱 나와요. 계속 나와도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둘이 교차로 나오세요. 왜냐면 더 같아서 같이 나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헤어진 전 연인을 잊기 위해서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건 없겠네요. 네, 저는 딱히 없습니다. 네. 빅원 씨는? 저는 미련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전전 여친을 만났어? 진짜 그러지 마시고 저는 참아요. 그냥 엄청 참아요. 뭔가를 하는 행위는 오히려 그 행복했던 시간까지 더럽혀지는. 그리고 독이야 독. 그렇죠. 독이고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냐? 저는 참는 거. 근데 참는 것도 유형이 있잖아. 뭐 혼술을 한다든지 뭐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근데 다 필요 없고 참아야 해. 그냥 아파야 해. 어, 그게 맞는 거야. 견뎌야 돼, 그 시간을. 예. 뭐 술 마시고 실수한 적은 없어요? 어, 저도 그런 타입 아니잖아요. 아, 네. 술을 못 타. 규민 씨는 술을 좀 좋아하시죠? 어,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마십니다. 네. 방송에서 보니까 많이 마시던데? 아, 그때가 정말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네. 아, 양이 이거, 어느 정도 되세요? 아니, 나는 주량이. 이거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사실 그 프로그램은 어쨌든 네네. 저도 촬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궁금한 거 없었는데 술을 거기가 거의 한 2주 정도 됐죠. 어,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좀 아, 그렇지 가지고 네. 매일 마시니까 와, 얘네 진짜 힘들겠다. 간이 버티나? 막 이런 생각을 나는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진짜 피곤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또 대단한 건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을 다 꾸미고 있는 모습이 아, 진짜 정신력이 세다. 맞아요. 뭐 말씀하세요. 아, 저 옛날에 그 연예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어어. 작업실 했었을 때 그때 그냥 모든 날 다 마셨어요. 모든 멤버들이. 아, 며칠 했어요 그거? 그 3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3주 동안 매일 마시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나는. 근데 그게 계속 마셨어, 계속. 그게 뭐 3주 동안 뭐 맥주 한잔 하자 이게 아니라 되게 헤비 드링킹으로 계속 마시는 거잖아. 완전 헤비 드링킹. 어. 그러니까 다 수면 시간이 다 엄청 늘어나요 다들. 한 10시간씩 자버려. 그렇게 하던데. 일단 사연 속 두 분은 지금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죠. 네. 일단 이 필규님께서 문자를 미련이 있어서 좀 보내고 있는 편이고 네. 어, 근데 여성분도 답장은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 답장을 해주는 걸 우리가 미련이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예의일까? 규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미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여성분도? 오. 네. 오. 왜냐면 저에 대입해서 생각해봤을 때 사실 이 질문을 봤을 때 그 라디오 당첨돼서 선물을 너한테 보낼게 라고 했으면 사실 미련이 없으면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널 진짜 많이 좋아했었지 그때, 맞아요 어, 뭐 사실 거. 진짜 몇 개 안 되는데 아 그때 내가 널 진짜 많이 좋아했었지 이 멘트는 사실 약간 흘렸네 네. 약간 너에게 미련의 끈을 던졌네 맞아요 어. 너 나 한번 잡아볼래? 약간 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붙잡았는데 네. 지금 근데 이런 태도는 뭐예요? 미안 지금 바빠서 시간 안 될 것 같아 이제 고민이 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제가 볼 때 정말 싫은 건 아니고 고민이 되는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마음이 넘어갔지만 바로 이렇게 또 가고 싶지 않다 한 번 더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어,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네. 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네. 비건 씨는 어떻게 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미련이? 아하. 네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련이 있는 사람이 너 나한테 딴 마음 있니? 라고 이렇게 대묻지 못할 것 같아. 어, 미련이 있으면? 미련이 있으니까. 어, 하긴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없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끝이잖아. 끝이잖아. 어, 어. 어때? 오늘 나 어때? 좋은데? 오늘 나 어때? 어, you good. 어, you good. 괜찮아? 어. 오케이. 아, 그러네.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아 그때 내가 널 진짜 많이 좋아했었지 근데 그건 팩트니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팩트였으니까 그래서 그 사연이 그래서 당첨이 된 거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제외 가능성은 한 몇 프로 정도 보시는지? 규민 씨는? 저는 있는 편이니까. 네, 저는 한 50% 정도 봅니다. 네. 빙원 씨는? 저는 10% 봅니다. 아, 7%까지 봅니다. 7%. 예. 네. 딘디님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50.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혼자 그냥 합체하세요 두 분에서. 미안한데 규민아 MRI도 한번 같이 찍어볼래? 뭐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네. 혹시 요즘 아픈데 있어 조심해. 아, 알겠습니다.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제가 옆모습 규민 씨 옆모습으로 보잖아요. 이 몸의 꽉이라고 하나요? 어, 이 프레임 몸의 프레임 프레임이 있잖아요. 와. 프레임이 좋아. 그냥 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육이 더 있으시죠. 근육이 더 있으신데 이 어떤 골격 그 뼈의 어떤 느낌이 완전 딘딘 씨 편입니다. 아니 자 만약에 헤어졌어요. 자 근데 다시 상대의 마음을 좀 돌리고 싶어. 그럴 때 필살기가 뭐가 있어요? 비권 씨. 저는 근데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참았다가 한 저는 최소 10개월 10개월 이상 참았다가 그러고 나서 정제됐을 때 모든 마음이 정제됐을 때 그냥 아주 클리셰로 잘 지내? 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밥 먹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겠다. 네. 그러면은 되게 자고 일어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근데 이제 실수를 언제 하냐면요. 혼돈에 가웠을 때.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미치겠어. 환승연애보다 실수한 사람 많을 거야. 엄청 많을 거야. 나 엄청 울었어. 그 속에서 이거 하고 막 연애 기간 뜰 때 나도 엉엉 울었어. 진짜 나 규민이 보면서. 진짜. 하면서 나 엄청 울었어 진짜. 그때 내가 만약에 혼돈의 카오스 있었으면은 보냈다. 큰일 났을 거야. 아마 큰일 났을 거야. 네, 맞아요. 규민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좀 이미 헤어졌는데 다시 상대 마음을 돌리고 싶어. 저는 필규님의 지금 생각하는 마음을 저는 저라면 그냥 그 정도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돼. 저는 진짜 이것도 같다고 얘기할 거야? 나는 진짜 뭐냐면 지금 필규님이 어쨌든 미련이 남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무조건 내 감정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안 그러면 막 이게 제일 별론 것 같아요. 조금 괜히 뭐 좀 막 좀 이렇게 다 표현하면 좀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 아닌 척하는 거. 그것보다는 그냥 다 쏟아내야 필규님도 편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편해. 일리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매모호하게 하면 여자친구도 헷갈리는데 정말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하고 난 지금 이만큼 널 좋아해서 난 진짜 너무 힘들다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싫어 라고 하면 여자친구 내 이야기 감정을 다 듣고도 싫다고 한 거고 나는 나한테 남아있는 감정을 다 쏟아낸 거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조금 나아질 수 있는 회복력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어떤 퓨어한 결론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좀 애매모호하게 막 이러면 아 그러면 안 돼. 서로 찜찜한 게 남아있으니까. 아, 맞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그럼 우리 셋의 의견은 약간 다 그냥 솔직하게 쏟아내라 요거네. 말을 하자. 네 저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필규님 그러니까 이거네. 근데 데이라 혹시 너 나한테 딴 마음 있니? 이러면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어?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전화나 뭐 문자로 쭉 정리를 해서 맞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잖아요. 지금 그녀에게 너무 잘할 수 있고 그녀가 없는 제 미래가 없으면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전하면은 그래도 조금 생각해보지 않으실까. 그래 너무 급하면 그녀가 달아날까봐 어렵사리 잡은 기회마저 놓칠까봐 이런 게 그러니까 예쁜 마음이네. 예쁘긴 한데 이거 지금 어쨌든 살짝은 조금 애매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 아 행동.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도 맞아요. 힘들지 않게. 자 어쨌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휘성의 다시 만난 날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다는 하고 싶던 그 말보다 왜 돌아왔냐는 말이 나도 모르게 먼저 나와. 자
자, 휘성의 다시 만난 날 듣고 왔습니다. 이런 문자 왔는데요. 3349님이 딘딘 규민 씨 진짜 비슷하시네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키는 누가 더 클까요? 해주셨는데 키 규민 씨가 더 큽니다. 예, 네. 키 규민 씨가 더 커요. 그냥 크다고 해. 규민 씨가 한 78 되지 않아요? 제가 한 76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비건이 한 81 정도 되고. 네, 맞습니다. 비건 씨는 원래 진짜 몇이에요? 저 78인데요. 아 그래? 너는 그럼 90이다. 90이다. 근데 진짜 초반에는 사실 규민 씨가 어쨌든 라디오도 처음이고 하니까 많이 긴장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막 이렇게 맞춰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띄워주려고 했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잖아요. 근데 진짜 그 생각하는 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뉘앙스가 너무 비슷하다.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드물거든요. 좋은 사람인 거야.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자꾸 잔상이 이렇게 남아요. 얼굴에 잔상이 계속 남아요. 겹치나요. 그리고 아마 우리 라디오 PD님이래 아시겠지만 제가 라디오 하면서 누구 번호를 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 제 영광입니다. 근처 살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둘이 맥주 한잔 해 이러는데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야. 둘이 맥주 먹고 있는 게. 누구한테 찍혔다고 생각해봐. 둘이 맥주 먹는 거. 나중에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7563님이 보내주셨고요. 남성분 사연입니다. 규민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소개팅한 20대 초중반 남자입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3번 정도 만남을 더 이어갔고 마지막으로 만난 날 고백했어요. 빅순아, 우리 사귈래? 규민 오빠,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뭐랄까 이성적인 감정으로는 안 느껴져.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 어때? 그렇구나. 그래. 알겠어. 아쉬웠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소개팅녀 빅순이 깨똑 프로필이 D-Day 플러스 1 이렇게 업데이트 된 겁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주선해준 철이라는 형에게 물어봤죠. 철이 형, 빅순이 연애해? 나 소개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연애 안 돼? 글쎄 나도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이 형이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도대체 누굴 만난 걸까? 라는 생각에 빅순이의 인별그램 스토리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어요. 날씨 좋은 날! 철이 오빠랑 첫 데이트! 글쎄 주선자 임철, 이 자식이 태그돼 있었습니다. 둘이 만난 거죠. 건너 아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저를 소개해주면서 정이 든 걸까요? 저는 일단 화나서 임철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아 규민아 미안하다. 너나 나나 좀 생겼잖아. 빅순이가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이긴 했는데 자꾸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형들 생각은 어때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대로 따져 물고 복수해도 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제 속이 다 후련해져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자, 756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소개받은 여성분이 7563님의 고백은 거절하고 주선자와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도저히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겠다며 이걸 가만히 두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복수 한번 제대로 할지 고민이라고 했는데 자, 여태까지 계속 제가 뭐 얘기하거나 규민 씨가 저랑 제가 얘기한 다음에 뭐 비슷했잖아요. 계속. 맞아요. 이번에 그럼 동시에. 하나 둘 셋을 동시에 해볼게요. 비건 씨까지 해가지고 네? 복수한다 안 한다로 네? 복수한다 안 한다로 해볼게요. 복수한다가 1번 안 한다가 2번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뭐 1, 2 이렇게 외칠게요. 네. 복수한다 1번 복수 안 한다 2번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2번 네. 그래 우리 다 2번이야. 이런 거는 저랑 비건 씨랑도 좀 잘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선자가 이게 사실 그 심심찮게 사실 주변에서 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네네. 저만 그런가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소개팅을 막 잘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진짜요?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A, B 이렇게 남녀가 있으면은 그 둘이서 약간 체스를 둔 거죠. 그래서 남자분이 너 얘 한번 받아볼래? 남자 소개 받을래?
나한테 관심 없어? 하고 두고 하면서 이제 차를 하나 살짝 쓱 낸 거고. 맞아요. 어. 그리고 여자분이 아, 이 오빠 나쁘지 않은데 뭐 나쁘지 않으니까 저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지. 만나볼까? 하고 말을 넘어서 간 다음에 맞죠. 어, 그런 거야. 7563님이 노란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노란한 것까지라기보다는 체스판에 말이 된 거네. 시대적인 거지. 네, 둘의 체스에 네. 그냥 어떤 사용된 거잖아. 근데 네. 근데 만약에 이 7563님이 너무 괜찮았으면 그 체스판의 판도를 아, 체스판을 엎었겠지. 충분히. 그치. 어, 주변에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군요. 네네. 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봐야 하나요? 사실 와 잘못이라고까지 해야 될지 잘. 어. 나랑 똑같아. 사람의 감정인데 이거는 사실 맞아요. 뭐 그리고 사실 7563님이랑 만약에 이 여성분이랑 뭐가 있었으면 어, 소개팅을 그러면은 규민 씨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어. 해봤죠. 근데 요즘 제가 듣기로는 소개팅을 세 번 만나면 사귀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어 그리고 약간 국룰인가?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귀어? 야, 세 번에 어떻게 사겨? 야, 세 달 썸 타도 못 사귀는데 막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 요즘은 이게 룰이에요? 약간 세 번 만나면? 이게 요즘까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공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수업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개팅을 하면 3세판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20살 그 어린 마음에 교수님 수업을 이제 필기를 하고 야 이거는 명심해야겠다 하고 세 번째 승부 보려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어. 아니 근데 그게 있더라고. 우리 큰 누나도 매영이랑 지금 결혼을 했어요. 근데 큰 누나도 처음 소개팅 갔을 때 매영이 너무 별로였대요. 근데 주변에서 두 번만 더 만나봐. 그래서 두 번째 만났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했는데 세 번째 만나니까 어, 이 사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만나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 번이면 좀 싫은 거 좋은 게 확실하게 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요즘에는 안 지키면 좀 매너가 아닌 그런 건가? 예전에 우리 라디오 작가님 있잖아. 그 누나가 야 요즘 누가 소개팅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만나냐? 야 두 번 세 번 만나면 사귀는 거야 막 이랬어. 그래서 진짜? 막 이랬었지. 규민 씨는 좀 어때요? 이성을 볼 때 좀 마음에 들면 직진? 아니면은 좀 오래 두고 이렇게 좀 보는 편? 이게 원래 어렸을 때는 마음에 들면 정말 직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오래 두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어서. 비권 씨는요? 저도 뭐 후자죠. 저 아, 마음에 들었다? 어. 마음에 들면은 1초만이지.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두고 봐? 어?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게 마음에 들면? 이라고 아니,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 어떻게 만나자마자 마음에 들겠어. 어, 만나자마자 근데 느낌이 안 오면 나는 웬만하면은 거의 그냥 나한테 이성의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 근데 난 보다 보면 또 괜찮은 사람이 있던데? 저도 거의 처음에 판가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랑 내 호감이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되면 이제 난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을 거의 신경을 안 쓰지.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뭘로? 다 이렇게 튼튼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게. 아, 어. 핑계 좀 대지 마세요. 그걸로. 나 아파. 아 맞아 맞아. 오늘 아프지? 자 사연 속에 여성분이 7563님을 찬 이유가 이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져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규민 씨는 좀 이제 그 프로그램 할 때 좀 어쨌든 인기가 꽤 괜찮았잖아요. 뭔가 이성분들이 그리고 되게 편하게 규민 씨를 생각했다고 아, 전 느끼는데 맞아요. 어떤 매력이 좀 있었다? 어 사실 뭐 어떤 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리스너의 입장이었구나. 네 맞아요. 좀 최대한 편하게 얘기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뭐 힘든 일 있거나 할 때 좀 몰래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아니 일단 목소리 톤이 좋아. 그 안정감을 카운셀러 줘. 톤이야. 어. 그렇게 감정의 변동 크게 올라오지 않고 어. 차분하게 이야기 들어주고 그럼 좀 관심 있는 이성에게 좀 내가 호감을 얻는 방법 규민 씨만의 방법 저는 그 최대한 그 웃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같이 있을 때 좀 웃게 해주고 싶어요. 즐겁게. 근데 그 웃게 해주는 게 약간 네네. 코믹하게 웃겨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토크로 웃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도를 지켜야 됩니다. 아. 여기서 너무 코믹하게 가버리면 어. 그 감도가 이성 간의 감도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중도를 완전, 지키면서 완전 생각하는 시스템 임철
진짜 시스템. 그러니까 생각이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하는 시스템이 아예 같아요. 네, 같은 인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맞아 맞아. 아 웃기네요. 2466님이 어 현명하다 이분. 이분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만약 내가 사연 주인공이면 저도 복수 안 하고 그 커플한테 AS 해달라고 할래요. 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진짜로 너무 똑똑하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둘이 사귀니까 그래 나 똥말바다고 치고 대신 나 커플 만들어줘. 그럼 둘이 노력해서 만들어줘. 도와줘. 어 노력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요게 베스트다. 인정합니다. 복수는 사실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남을 게 없을 것 같고 안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연사친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시간 빨리 간 것 같고 규민 씨 어떠셨어요? 첫 라디오.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사실 되게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두 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무슨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둥가둥가 규민이 해봐 해봐 해가지고 되게 사실 신나서 얘기하고 지금 되게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벌써 끝났어? 아깝다.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니야 십 며칠까지잖아요. 다음 주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진짜 놀러 오세요. 그러면 네. 한번 올 수 있으면은 일정 맞으시면은 와가지고 좀 다음 주엔 더 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 맞아요. 저는 뭐 중도가 있어야 돼. 비건 씨랑 저랑은 약간 끝과 끝이면 중도가 한 명 있긴 중간이 해야 있어야 돼요. 6172님이 딘딘님 규민씨 보면서 감탄하느라 진행을 못하고 있네요. 귀한 장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 해주셨고 0526님이 규민님 남자 화장품 모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뭐 광고가 들어온 게 있어도 사실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여부가 없지 않나? 네 맞아요. 뭐 향후 활동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잡혀있는 게 있나요 지금? 사실 뭐 그 방송 쪽도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되면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기회가 오면 하고 싶지만 일단은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 내 일을 일단 제 일을 일단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요? 네 너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DJ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은 또 뵀으면 좋겠고 저희는 비건씨 그리고 규민씨 보내드리면서 나비 그리고 크라운제이의 마음이 다쳐서 듣고 돌아오고요. 저는 이제 추천곡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시고요. 오늘 비건씨 오늘 100점이었어. 왜? 나 잘했어? 오늘 잘했어요. 나 뭐 안 했는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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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바라보는 게 뭔가 이상해서 귀를 막았어. 내 눈에 보이는 너의 입모양이 헤어지자는 말인 것 같아서 어느새 또 눈물이 내 발등을 적시고 에러